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좋은 일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 환호를 했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환호를 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최악의 조건인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는 서로 서로를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한 장소가 광야라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이 광야의 르비딤은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르비딤에 가면 그래도 나무가 좀 있고 물이 있어서 쉴수 있는 공간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걷다가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외칩니다.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왜 물이 없냐고? 왜 우리가 목말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원망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가 균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수 없는 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너무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 아말렉 족속이 그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친척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늘 농작물을 약탈하고 하나님 대신 자기 힘을 믿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갔다가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서 힘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 기회는 지금이다 하면서 아말렉이 자신의 땅을 허락 없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제 삼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중에 있기 때문에 분열 중에 있기 때문에 친척이라는 이 아말렉은 왜 그렇게 하냐라고 생각 말하며 도와주고 또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강에 있다가 약해지면 가차 없이 공격하고 균열되면 가까운 자가 공격하여 그것을 뺏는 일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투와 싸움 가운데 또 다른 힘이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전쟁이 일어났구나.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구나를 본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고 있는 배후에 또 다른 힘인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아말렉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원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악한 아말렉은 인본주의 생각,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 질병, 복잡한 관계도 다 악한 아말렉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사탄 마귀는 존재하여 이런 악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아파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괴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싸움, 전쟁은 보이는 싸움 아닙니까? 그러나 보이는 싸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싸움이 항상 있는데 그 가운데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아프신 거예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훈련이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온전히 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하는 말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전쟁의 전략을 말하기를 너희들은 사람을 택하여 싸우라. 훈련되고 젊고 용기 있고 패기 있게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 전쟁에 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는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전 백성이 다 공격에 임하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을 택하여 준비하여 전쟁에 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가 늘 기대를 하죠. 하나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물질이 없는 사람들에게 늘 마음의 생각, 누가 툭 1억 원 던져주는 사람 없나,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요행을 바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택하여 삶의 현장에서 힘을 쏟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오늘 9절의 말씀에는요 사람을 택하라, 내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모든 일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모세 지도자는 전략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실패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백성들은 실패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한 적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적이 있다, 물을 기대하고 왔는데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백성들은 실패를 기억하면서 전진을 하지 못하는데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삶의 현장에서 전략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잘 준비하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유롭게, 승리는 보장되었으니 여유롭게 그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일터 가운데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여호수아와 아말렉 중심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전쟁을 모세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모세의 생각은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기도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9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딱 잡고 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 영적 전쟁을, 보이지 않는 전쟁을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권능의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잡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우수 이기고 있는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힘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면 아말렉이 이기고 있고, 모세가 힘을 내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는 이 현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함께 했던 모세의 협력자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모세가 힘있게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는데 모세가 힘이 없어 팔이 아파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빨리 가서 그 모세를 도와주자 해서 아론과 훌이 팔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모세도 80이요 아론도 83세요 훌도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들이 손을 벌벌벌 떼면서 끝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를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가만히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 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힘이 없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력하니까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승리를 이끄는 축복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말에 함께 동력하여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전쟁인 모세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쟁이 여러분 보시기에 대단한 전쟁으로 보여지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의 핵심은 모세가 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핵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지금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이 훨씬 큰 전쟁 아닙니까? 한 사람을 죽이고 또 이기고 지고 밀리는 이 현장, 척박한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는 크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척박한 전쟁의 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의 배후에 있는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모세가 또 다른 전쟁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는 이런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동력자인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가 지도록 모세가 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동력하는 기도의 동력자, 모세가 팔이 아파 연약할 때 격려하며 모세 힘을 냅시다 격려하며 손을 받쳐주는 그 격려, 또한 수많은 기도의 부탁을 통하여 모세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그 격려가 아론과 훌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는 요식행이에요. 기도를 안 받고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수술을 하는데 기도를 안 받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나는 유능한 의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의사가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기도나 해주세요. 그다음 현대인들의 아픔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현장에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배고픔도 있을 수 있고 관계 아픔도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전쟁만 생각하지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 있는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현대인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삶의 현장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나가 있는 바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영적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전투하는 용사들, 여호수아보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용사가 더 필요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힘, 그 힘은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받는 거, 기도하는 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그 힘은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거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각처에서라는 것은 그러므로 가정에서 영적 가장인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장으로 세움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손을 들어야 한다. 분노와 다툼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손을 드는데 분노와 다툼하면 손을 못 들어요. 오늘 각처의 현장에서 지도자들이, 부모가, 사장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분노와 다툼 없이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늘에 연결되는 기도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연결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을 승리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오면서 부부가 싸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 토닥토닥 싸웁니다. 남편이 잘못했다, 아내가 잘못했다, 그러한 싸움의 배경에도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을 들어야 합니다. 손을 들어야 돼. 손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팔을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을 드는데 그 손을 끌어내리게 된다면 영적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을 해서 13절에 보니까 크게 승리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쟁은 두 가지 전쟁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전쟁이 있었고 모세가 전쟁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싸움은 여기서 하는데 승리의 결정권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를 보십시오. 전쟁의 결과는 대승을 이루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봉사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14절의 말씀 보실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수아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책을 기록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여호수아가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내용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를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서 어떻게 전쟁에 승리했는지를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용맹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를 말하고 싶어요. 나는 이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생각이 있겠습니까? 내가 저 아말렉 군대를 수도 없이 해결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의 영웅담을 듣고 싶지 않다. 너의 영웅담을 말하지 않아.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책에 기록하라. 왜요? 차세대가 잊지 않고 들을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그 일에 대해서 암기를 하도록 하라. 왜요? 암기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면 자꾸 자기가 한 일만 생각하거든. 자꾸 내가 한 일만 생각해. 내가 여호수아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구리 무기 가지고 철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이긴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노예 출신들을 모아가지고 아말렉 약탈 민족을 이긴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여호수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여호수아의 영담을 기록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기록하라. 그래서 후대들에게 자꾸 말해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 이렇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5월을 맞이하는 가정의 달에 이 본문을 적용하고 싶은 것은 부모가 늘 자녀에게 불러서 말합니다. 아이고 이놈들아, 얼마나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키우느라고 고생했는 줄 아냐?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렇게 했고 막 계속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 고생했던 거 쫙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부모의 고생을 생각하면 정말 부모들은 눈물로 헌신으로 자녀를 다 키우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외국에 다 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지막 자녀를 떠나보내고 저희 부부가 앉아서 굴비를
처음으로 하나 다 먹어본 거예요.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처음으로 하나를 다 먹으면서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가?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부모가 이렇게 우리를 키웠구나.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절약하면서 자녀들이 좋다면, 자녀들이 마음이 편하다면 그것을 해주었던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울음이 나더라고요. 부모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는데, 여러분 그 부모가 말이죠, 자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그 부모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굴비 먹을 때 나는 물 마셨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백화점 옷 입을 때 나는 얻어 입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듣기 싫어하죠. 저는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의 장군이다, 나를 인정하라, 한 번은 감사하다, 그러나 그 일이 계속되어 보십시오,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어떻게 싸웠는지를 자녀들에게 계속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세우셨는지를 늘 말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3대, 4대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믿음의 계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또 말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모세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에게는 단을 쌓고,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아멘. 모세에게는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 하라.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의 가슴에 여호와의 깃발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우리의 삶에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자꾸 내가 한 게 생각날 때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행한 일을 가지고 내가 한 일로 인해서 조목조목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를 보고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행한 일로 인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있습니까? 한번 가슴을 한번 딱 두드려 보십시오. 내 안에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있는가? 하나님의 깃발이 내게 있는가? 이 깃발 보고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있는지를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여호와의 깃발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은 친히 아말렉과 싸우시는데, 오늘 16절에 보면 대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삶의 전쟁은요, 계속 주어집니다. 한 번은 질병으로, 한 번은 물질로, 한 번은 관계로, 한 번은 자녀의 문제로, 한 번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아말렉과 같은 전쟁은 계속적으로 있게 되고요, 나한테도 있게 되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대로 있을 때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친히 아말렉과 싸워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강력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그림으로 그린다면 전쟁의 모습이 커지겠습니까? 기도의 모습이 커지겠습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전쟁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대부분 전쟁하는 그림을 그리고 산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산 꼭대기에 조그마한 물체가 손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 그림이 맞단 말이에요. 이게 다인 거예요. 전쟁하는 이 모습이 다란 말이에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승진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장면이 모든 그림이고, 저 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가끔씩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전쟁은 조금만 문산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산들이 있고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뒷받침을 하고 땅에 있는 조그마한 땅에 여호수아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여지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삶의 현장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두 손을 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영향력으로, 결정적인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간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대대로 승리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는 여호와의 깃발이 있습니까?